안녕하세요. 바닥미정입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51세 여자 지금 살고 있는 집터가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집터라고 물어봤을 때는 타로 마스터 분들은 아 집터가 좀 이상이 있겠구나. 왜냐면 집 살고 있는 집터인가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는 좋으면은 안 물어봅니다. 좀 본인도 안 좋거나 좀 찝찝하니까 물어봤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집터가 어떤가요? 이제 이거니까 그러면 이제 첫 장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장 카드에서 이제 마이너 카드로서 동전이 나왔죠. 아주 펜타클이니까 동전은 이제 키워드가 보기도 좋다. 뭐 사람은 지금 인물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살고 있는 집 땅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땅은 아주 좋네요. 보기도 좋고 햇볕도 잘 두고 참 장소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크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 보통 보면 이 교환 카드는 우리 저희들 키워드에서 종교적인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실 때, 살아있을 때는 종교적인 카드. 그런데 이제 집터로 물어봤을 때는 이제 땅이니까 죽은 거겠죠. 아무래도 죽은 카드 물어봤을 때는 종교적인 카드로 봤을 때, 아, 땅이 굉장히 좀 터가 좀 세겠네요. 하니까, 예, 터는 셉니다. 그 다음 장을 뽑았을 때는 또 칼이 나왔습니다. 마이너 카드에서 칼인데 칼은 액배인데 사람으로 치면 강한 사람이죠. 집터로 물어봤을 때는 아주 센 터입니다. 저 그러면 집터가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는 이제 집터는 참 땅은 보기 좋는데 이 영적인 카드로서 아주 좋은 카드니까 영이 강한 카드. 다음 장은 세 번째에서 칼이니까 아주 기가 세죠. 집터가 너무 센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요. 보면은 정확한 답이 이제 결말 카드에서 나오지만 이제 암정을 올려갖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이너 카드에서 동전하고 칼은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가 없다. 그럼 5분만 나왔으니까 5, 숫자 5. 5만 올리면 되니까 다시 또 이 교환 카드가 그 다음 장에서 암장에서 5번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부할 때 똑같은 카드가 한 장 이상 반복한다. 두 개가 나왔다 하면은 한 장 이상 나왔다 하면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라 상황적으로서 옆에 카드를 보고 설명을 하는데 또 두 장이 나왔다, 세 장이 나왔다 했을 때 다 안 좋다.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옆 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거 땅으로 봤을 때, 집터로 봤을 때는 자, 그 땅은 보기가 좋은데 엄청 센 땅입니다. 5가 두 장이 반복되어 나왔다. 그러면 또 똑같은 말로 뭐 또 기가 셉니다. 영이 뭐 있습니다. 터가 셉니다. 할 수는 없죠. 그때는 이제 조상님이 돌아가신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4번 항제는 아버지지만 5번 교황은 이제 조부님이 되겠죠. 할아버지. 땅에서 살고 있는데, 터에서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조상님이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아무 탈이 없겠네요. 하니까 아 지금까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가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신 상담자인데 이 내담자의 경우는 이 집에서 땅을 사가 집을 짓고 산 지가 한 10년 이상이 됐대요. 10년 전부터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 땅이 참 터가 센 땅이라는 걸 느끼고 있대요. 그 요즘 상담자들이 이제 왔을 때 크게 말은 안 합니다. 그까지만 딱 카드에 넣은 그까지만 물어보면 그까지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제 이까지는 이제 카드대로 조상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이 아주 센 땅인데 지금까지 저 아무 일 없이 살고 계시는 거는 조상님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결말 카드입니다. 결말에서 이 터가 좋다 나쁘다 뭐 이사가라 말라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가 결막칼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너무 세니까 우리 마스터들 분께서도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서도 별로 그냥 터가 좋지는 않다. 그러면 상담자도 오셨을 때 이 상담자도 아주 귀가 센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그 센
터가 세다고 나왔기 때문에 오신 분도 아주 기가 세군요. 기가 세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은 조상님이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결마카드에서 이 땅은 죽음의 땅이다. 땅은 안 좋다. 보기는 좋지만 죽음이 왔다. 근데 이 49번 죽음, 이 49제, 보통 49제로 1년 대 죽음, 됐어. 이 카드가 끝에 완전 결말로 갔으면은, 아유, 빨리 가십시오. 빨리 그냥 남일에 주고, 알면은 이사를 하십시오. 뭐, 이사를 못한다 하면은, 거기서 죽습니다 하고 진짜 당부를 하겠는데, 앞에 왔다. 그러면 앞에 왔으면 이 죽음이. 이 집에서 살면서 집안 식구들이 혹시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니까 한 7, 8년 전에 노부부한테 세를 줬대요. 노부부한테. 세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얼마 못 가가 돌아가셨대요. 이 집에서. 그래 바로 죽음이 앞에 떴죠. 이거는 가거니까. 본인들이 사는 사람 본인들이 아무 이상이 없고 아프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새 들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죽어나갔다.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죽어나갔다. 그럼 앞으로는 괜찮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결마카드에서 진행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이거 이미 과거에 나갔다. 지금은 어떻게 또 새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로 새를 안 줬대요. 새를 안 주고 가족만 산대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동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영적인 카드죠. 노란색 다 동전 돈이 나간다. 이 집에 살면서 이 터에 살면서 움직이면 돈도 많이 나갔다. 또 돈은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는 20분 이 번영은 번영이란 뜻은 자 동전 양발 이것도 되는데 돈이 나갔다.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들어와도 잔돈이다. 잔돈이 들어오면서 큰 목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지출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돈도 못 버리고 돈이 많이 썼네요. 돈이 많이 나갔네요. 이제 이런 말씀 드니까 맞대요. 1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집들을 고르고 수리하고 고치고 뭐 가꾼다고 돈이 많이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부분인데도 모아진 돈은 없대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 결말 카드가 19번 기다림. 자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기다리고 있으면은 더 지켜보고 있으면은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 전체적인 카드에서는 웬만하면 이사를 가라. 이 전부 다 영적인 카드입니다. 자 동전도 이 보면 동전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영적인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일곱 장 중에 여섯 개가 다 영적이니까 이건 이 땅은 죽은 땅이다. 내가 도대체 땅이 집터가 어떻습니까? 어떤 터입니까? 이건 죽은 땅입니다. 내가 혹시 이거 무덤 자리가 아닙니까? 딱 이 말을 하니까 상담자 분께서 그때서 말을 쭉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땅은 저 무덤 자리였고 또 뒤에도 무덤이 많대요. 일산의 강탄 마을에 소령원이래요. 이 소령원은 우리가 영조 임금님의 어머님이 계시는 곳, 묻히신 곳. 그 소령은 우리가 인터넷에 치더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뒤에는 무덤입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 상담자분이 집을 사진을 찍어가 보여줬는데 그쪽 가구는 형성이 한 몇 채가 안 됐어요. 한 10세대에서 한 20세대 안팎으로 가구가 형성이 됐고 뒤에는 다 무덤이더라고요. 이사는 못 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아마 여기서 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는 못한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하시니까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고 다 보시는 분들은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굳이 살겠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참 보기도 좋고 남들 외관상도 좋고 땅은 터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 땅이 참 영적인 기운이 많다. 영적인 기운이 많으니까 이 땅이 터가 세네요. 근데 세 번째 카드에서는 또 땅도 집터가 너무 세네요 하지는 못하니까 이때는 이제 상담자를 봐야 됩니다. 상담자가 그나마 기가 굉장히 셉니다. 기가 세니까 지금까지 버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버티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암장으로서 5분 교황이 하나 더 떴습니다. 한 장이 더 떴으니까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말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죽음이 떴습니다. 49제
그래 혹시 이 집에 사시면서 누가 죽었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이 회복이 안 돼가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를 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가 나갔다. 딱 맞죠. 이거 결마카드에서 이것이 뒤에 갔으면 죽어나가니까 빨리 가라 하고 카드를 타로를 적겠는데 앞에 떴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으로 죽어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괜찮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돈도 많이 나갔다. 자 영이 너무 강한 땅이니까 아무리 기가 세죠. 기가 센 땅을 가꾸고 계속 돈을 들여서 이것도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또 그러다 보면 돈이 나갔죠. 이 땅에서 이 영적 영이 강한 땅에서 나도 본인도 기가 엄청 세니까 좀 기다려라. 굳이 살고 싶으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조상에서 도와주시니까 굳이 이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으면 조상에서 도와주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 대신에 조상 기도도 많이 하고 만약에 제사가 있으면 제사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조상 저 카드고 일곱 장 중에서 여섯 장이 다 영적인 카드. 다 영적인 카드를 떴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뿌리고 또 이 조상 제사도 많이 지내고 조상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라. 그기밖에 없다. 그냥 살면 안 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때부터 이제 상담자께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무덤 자리에서 앞에 땅을 사갖고 그 무덤이 이장을 하면서 땅이 남았다. 그래 그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가 산다. 그래 주위에 소나무를 저 많이 심어갖고 돈도 많이 나갔다. 그 이제 제사를 하라 하니까 아버지 제사를 한대요. 본인은 기독교래요. 본인은 기독교를 믿는데 이 집에는 여자 형제들이 4명인가 5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삿날을 한날 한시에 정하면서 자기 집에서 한대요. 그때 어머니도 살아계시니까 어머니도 오시고 언니 동생도 오고 그래가 오시갖고 다 제사를 지낸대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니까 아버지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이제 왜냐면은 5분의 키워드는 조부니까 할아버지죠. 또 그림도 할아버지니까 그림도 황제면 아버지지만 아버지 그림이 안 나왔고 할아버지 그림이니까 주로 아버지도 도와주시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웬만하면 할아버지도 제사를 안 하면 할아버지 길 아래 마차가 술이라 좀 뿌리시면 참 좋겠다. 뒤에가 다 산소고 아직도 산소가 있고 하니까 임자 없는 무덤에 술도 하나 한 잔씩 뿌려주면은 그 당신네들이 계속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니까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양 이 터가 센 장소에 갔을 때 당신도 이 기가 세고 하니까 맞기는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살려면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살아라. 왜 천천히 기다리라는 말은 그 전에 이 내담자께서 여기서 살면서 돈은 벌 수 있을까요?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돈은 안 보입니다. 돈은 다 지출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사를 가라. 그러면은 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라. 돈은 나중에 차후에 그때 가서 보자. 지금 현재는 너무 센 땅이고 다 조상과 연결됐고 영이 많고 기가 센 땅이니까 어떻게 본인이 이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겠냐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러려면 무덤 자리니까 임자 없는 무덤에 술도 한 잔씩 뿌려주고 또 한 번씩은 우리 먹는 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좀 찝찝할 때는 우리가 먹는 반찬들도 밥이고 반찬이고 다 이렇게 한 번씩 뿌리라. 집제 뿌리면서 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더라고. 이 카드 내에서 뭐 이사를 갔으면 좋겠지만 이사를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집터가 어떤가에 물어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보통 내가 사업이 잘 될까요? 뭐 장사를 하는데 잘 될까요? 아니면은 이사를 가는데 잘 될까요? 이래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미 계약을 했다. 이미 살고 있다 할 때 안 좋으니까 아니면은
갈 예정인데 좀 찝찝하니까 물어보러 오지. 아주 좋은 경우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미 살고 있는데 좀 집터가 좀 이상하니까 물어보러 왔겠죠. 그래, 아까 처음에 말씀 들으셨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요. 통변을 해드리면 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상담이 다 끝나고 이 내담자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기가 아주 세지만서도 활달하고 성격도 좋고. 뭐 오늘 못 벌면 내일 벌겠지. 그렇게 아주 희망차게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 집터에 대한 상담은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굳이 살고 싶으면은 기도도 잘하고 교회 다니신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본인 가족만 기도도 하지 말고 주위에 임자 없는 무덤도 무덤에 가서도 이 술도 한 잔씩 뿌리고 또 왜냐면은 저희들이 옛말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지도 부르다가 물이나 한 모금 주고 밥이나 한 그릇 주면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다, 기도를 한다, 도와주는 행동을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도와주지 나쁘게는 안 합니다. 그게 왜냐면 특히 조상에서 도와주시니까. 할아버지가 우대에서 왜냐면 다른 조상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대에서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저 다른 조상도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거느리면서 내 떡만 터만 가꾸지 말고 주위에 다른 산도 남의 산도 많이 돌봐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성격이 화끈하고 화통하고 좋으시더라고. 밝은 성격을 가지신 상담자였습니다. 여기서 실전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아니.